소나 양 등 가축을 단순히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형 목장. 소를 만져보고 먹이도 주고 쫄깃쫄깃 치즈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유쾌한 아이디어로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는 체험형 목장을 소개합니다. 충북 청주시 현도면 신바람 나는 목장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.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안녕 얘들아 얘들아 안녕. 좀 야, 아는 척 좀 해봐라. 내가 건초만도 못하니? 아 참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저는 치즈 하면요 저쪽 임실군에서 만드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에서도 치즈가 나오대요? 아 그럼요. 그 맛있는 치즈 빨리 만들러 가시죠.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. 아 예? 잠시만. 예. 치즈를 만들기 전에 우리 소랑 친해지고 치즈를 만들어 갈까요? 아 친해져야지 맛있는 치즈가 나오지 그냥 나오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에이? 아 제가 동물들하고 금방 친해지잖아요. 보실래요? 나 알지? 6시내 고향 자칭 타칭 수학 전문 리포터 저 이병철을 젖소들이 모를 리 없겠죠? 그래 깜짝이야. 그렇게 친해지면 되겠어요. 맛있는 풀을 줘야지 친해지지. 풀이요? 풀. 와 여기에 넓은 풀밭이 있었군요. 목장 뒤편에 자리한 푸른 초지. 목장의 젖소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싱싱한 풀을 주로 먹습니다. 네, 역시 동물이든 사람이든 좋은 걸 먹어야 건강한 거겠지요. 그럼요. 네. 저도 젖소들을 위해 뛰어다니며 열심히 풀을 뱉습니다. 아. 아니 그런데요, 이 풀이 아니 상당히 부드럽고 촉촉해요. 그렇죠, 부드럽죠. 우리 사람도 그 봄나물을 좋아하듯이 예, 젖소들이 이 봄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 맛있는 풀을 먹고 또 맛있는 우유를 생산하죠. 야. 소라고 아무거나 다 먹는 게 아니었어요. 소들도 맛있는 거 알아요. 건강한 풀을 아, 네, 잔뜩 들어갈게요. 가지고 왔으니 아. 이제 소들과 자, 얘들아, 조금 친해질 수 있겠죠? 맛있는 풀 왔다. 그것도 생풀, 순. 빨리 와 얘들아. 부드러운 거. 늦으면 없어요. 많이 먹어. 네. 그래. 어, 그래 잘 먹는다. 잘 그렇죠? 먹네요. 네. 얼마나 맛있게 먹는 거 봐봐. 그래. 옐룸, 옐룸 그냥 침 흘리고. 아까 소 닦고듯 하더니. 그래. 그러게요. 나 이제 너랑 친해진 거지? 응? 아, 싫대요. 먹을 거면 싹 먹고 사라지네? 어? 아무래도 아유. 좀 적응을 하고 익숙해져야겠죠. 맞아요. 역시 누구와 친해질 때는 먹는 게 최고예요. 이제 친해졌으니까 치즈 만들러 가시죠. 소들이 맛있게 풀을 먹었으니까 네. 뒤처리하러 가시죠. 아니 뭐 설거지 하러 가요? 아유 설거지는. 아니 저기 오늘 뭐 아주 날 잡으셨어요? 예? 아휴 나를 잡으신 건지 저를 잡으시려는 건지 저에게 소똥 치우기까지 맡깁니다. 아휴 우리 애들 응가도 한 번 안 치웠는데. 아유 섭수도 잘하시고 똥도 잘 치우시고 못하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? 됐어요. 너무 잘하셔. 여기서는 칭찬 들어도 하나도 반갑지가 않아요. 아, 그래도 아,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상을 쓸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냄새 때문에. 맛있는 치즈를 위하여 치즈. 아유, 아유, 고생하셨네요. 아유, 치즈. 알아주니 감사합니다.